15살 시작했는데 가장 좀 되게 어린 나이로 시작했죠. 저는 네. 아무래도 국가대표도 안 하고 한국도 안 살고 뭐 미국의 대학 칼리지 골프도 이런 것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톰프로 하는 게 가장 제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호주는 그냥 영어 배우려고 부모님이 결정하셔가지고 호주를 간 건데 호주에서 영어를 다 배우고 나서는 이제 필리핀을 이제 거기서 골프를 정말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했죠. 타이거 우즈보다 빠르잖아요. 네, 그쵸. 그거는 진짜 평생 아무래도 타이거 우즈가 저는 골프 시작했을 때도 아직 전성기였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는 전성기 하면서 타이거 우즈는 골프의 평생 역사에 나올 선수인데 저도 어렸을 때 골프를 보면서 타이거 우즈만 보면서 쳤는데 하나는 그래도 타이거 우즈보다 더 좋은 기록이 있으니까 진짜 그걸로는 평생 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맥길로이가 톰 킴을 보고 좀 영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네. 듣는데 그 얘기 들으시고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맥길로이 선수도 워낙 정말 역사에도 적혀져 있는 선수인데 그 위기에서 타이거 우즈는 충분히 다른 선수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1승밖에 안한 저를 생각을 해줬던 거는 정말 너무 깊이 감사했죠. 지금 동생이랑 쳐본 적은 없어요? 네, 아직 없어요. 토 생활에서 한 번도 반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키센보나 이런 선수들 이렇게 멀리 치려고 막몸 굴리고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간식들이나 뭐 패스트푸드나 그런 거 라면이나 이런 거저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안 먹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런 거안 먹으면 살이 그냥 많이 빠지더라고요. 필요 없는 살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살이 있는 거는 밥을 많이 먹는 살이고 불필요 없는 살들은 많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저한테는 이번 연도에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지난번에 투어 우승하고 전용기 타셨다고. 원래 같으면 운전도 1시간 넘게 해가지고 비행기 타서 또 이렇게 짐 찾고 이러야 되는데 그냥 짐 실어놓고 출발할게 하고 갔는데 1시간 반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가방 또 빼고 차에서 바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승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느낌이구나 확실히 느꼈어요. 한번 쳐봤죠. 궁금하다 스핀 정말. 진짜 어려워요. 네, 스핀 자신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스핀 치면 언더파 치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랑 스핀에서 싱글 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80% 거예요. 네. 저는 휠 나가면 자신이 있겠지만 스핀 골프는 정말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진짜 얘기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거좀 있지 않아요? 제일 답답한 거. 그냥 너무 너무 잘 치시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골프를 일단 편하게 치는 게 가장 좋고 볼을 일단 안 잊어먹는 게 그게 오히려 조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치면 안 잊어버리겠지만 그런 마음을 먹으면 훨씬 더 부담이 덜 가요. 그래서 어디가 목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티박스에 서 있으면 티샷부터 잘 치고 그다음부터 세컨샷 잘 치고 그리고 기회 만들면서 버디나 이글 칠수 있는 거지 티박스 때부터 그냥 여기서 버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앞에 있는 티샷이 못 치면 버디가 그냥 아예 못하는 거니까 그냥 그 순간에만 집중하려고 앞서가지 않게 하려고 차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끔씩 볼 때도 있겠지만 신기한 게 이번에 우승했을 때는 안 봤어요. 그냥 제 경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했고 그냥 내 경기만 하고 오자 그냥 제 경기만 하자는 마음을 먹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한민국 골프가 좀 창성하고 잘 치는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잘해야 되죠. 네. 저 긴장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이제 이번 시즌 정말 집중을 해서 계속 지금처럼 계속 잘해오면 언젠간 한 번은 정말 테마크 달고 기회가 됐으면 아마추어가 시합하기 전에 이렇게 떠올리면 좋을 법한 경구 하나 같이 첫 티샷 전에 긴장감을 그걸로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뭐라고요? 변화 없이 마음 상하지.